그렇다면 가야 고분군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7개 고분군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어서 정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야 고분군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려면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수로 왕릉이 있는 김해 수릉원은 아직 문화재 지정 구역이 아닙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 인접한 함안군청과 아파트는 세계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관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말의 갑옷이 출토된 구역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유네스코 등재 기준인 유산 구역에 포함시킬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개발로 인한 변화를 다 체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가면 또 박물관에만 있지 현장에 있는 고분군에 유적 설명이 없는 것도 보완 상황. 우선 정부와 지자체의 법령이 세계 유산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유적 점검과 모니터링, 기반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또 관리 주체는 통합관리기구와 정부, 민간 기관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상주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배치해야 합니다. 위해 요소, 위험 요소들 같은 경우에 좀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좀 세계유산에 맞게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특히 가야와 교류가 많았던 일본과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가야 고분군의 학술적 가치와 공감대를 높이는 일도 병행돼야 합니다. 세계 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정 여부는 한비를 탄 7개의 지자체가 남은 기간 세계 유산 기준에 맞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